자, 분사 총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관로 안에 예? 아, 예, 안 켰네요. 땡큐. 자, 0102 관로 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이런 문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이건 뭐 Please turn on the ball light bulb 하고 있네요. 이건 제발 뭐 부탁하고 있는데 뭐 해달랍니까? 꺼달랍니다. 뭘 꺼달랍니까? 반짝이는 뭐 반짝이는 되겠고 깜빡거리는 이겠고 깜빡거리는 됐습니까? Light bulb의 뜻은 전구고요. Blink의 뜻은 깜빡거리다죠. 그러면 깜빡거리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되고 깜빡거리는 이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어떤 형태? Blinking 해주면 되겠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 유형은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자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했죠.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Brian likes to eat apple pies and 뭐 potato chips 하고 있는데 일단 뭐 Brian이 뭐 한다라는 얘기 하고 있냐면 좋아하는데 뭐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it에 다 걸리는 거 여기에 얘도 it한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and 뒤에 있는 이 녀석도 it한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음식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하는 건가요? 두 가지 음식이죠. 그렇죠. 애플파이와 그 다음에 보니까 감자칩 튀긴 거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fry의 뜻은? 튀기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거를 쓰면 되게 이상한 포테이토 칩스가 되는 거죠. 어떤 포테이토 칩스가 되는 거예요? 튀기고 있는 됐습니까? 사람을 막 튀기고 있나 봐.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니라 뭘 골라야 되겠다? 프라이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중학생 버전이기 때문에 쉬워. 됐습니까? 근데 동사의 뜻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뭐 선생님이 예로 많이 든 게 서라운드라는 동사였어요. 서라운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서라운드의 뜻이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면 뭐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 하고 싶으면 mountains surrounded 구미야 surrounding 구미야 구미 해야 된단 말이에요. mountains 해놓고 그러니까 뭐 구미를 둘러싼 산들이라는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는 지금 물론 뒤에 이제 구미는 말 길었으니까 얘 뒤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mountains 해놓고 surrounded 구미냐 surrounding 구미냐 하면 surrounding의 ing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mountains surrounding 구미 이렇게 해야지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란 표현이 되지 surrounded 이런 pp형 용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거 해놓고 뭐 이런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sing의 다양한 형태라든지 또는 뭐 비동사를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Did you go to the concert with Katie? 너 KT랑 같이 콘서트 갔었냐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갔다고 얘기하고 Yes, I did라고 얘기한 다음에 갔었다. 그런 다음에 뭐 바쁜이란 말이 보이고 We went there together. 우리가 함께 갔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해석은 우리말로 뭐가 만들어지면 돼? 바쁘지 않았어. 그렇죠, 바빠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뭐가 안 보이냐 because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문제의 주소는 뭐다? 그렇죠.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절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이유의 부사절이라는데 원래 부사절이라는 걸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법으로 연결됩니까? 접속사라는 문법으로 연결되는데 접속사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얘를 접속사를 뛰어넘어서 분사 구문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비동사의 형태는 nothing busy죠. nothing busy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사 구문만 나오면 늘 하는 게 있죠. 요렇게 되돌려주는 거 무슨 버전? 친절 버전. 그래서 얘 찾아봤죠? 그쵸? 칼질 몇 번 했어요 애초에 여기? 두 번 한 거죠? 그쵸? 그걸 왜 하느냐? 얘를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꾼 뭐다? Because we weren't 하면 되겠죠. Weren't busy. We went there together. 를 분사구문 만든 날라가고 여기에 아 날이 있죠. 그러니까 being busy 하면 바빠서 이런 뜻이 됐는데 안 바빠서 I 그래서 doing에 안 넣으면 뭐 된다? Not doing 된다. 모든 걸 만족시키는 not being busy가 되겠죠. Because we weren't busy를 not being busy로 분사구문 처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Okay, weren't 오는 이유는 얘가 얘기하고 있죠. went가 그래서 뭐 해놨다 지금?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Because we aren't busy 이런 것도 안 됩니다. Because we weren't busy. We went there together. 그래서 여러분 친절 버전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세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id you answer the phone 30 minutes ago? 그래서 왜 너는 받지 않았냐는 얘기네요. 전화 받지 않았니? 언제? 그렇죠. 30분 전에 전화 왜 안 받았었어? 그랬더니 Sorry, I didn't hear it. 그래서 안 받았던 이유? 못 들었죠. 전화가 온지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무음이었나 봐요. 꼭 누구 왔네. I was taking a bath. 나는 목욕하고 있는 중이었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singing songs고 그렇죠? 마찬가지 4번도 똑같이 문법은 뭐다? 주소는? 자 얘는 분사구문 중에서도 뭐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그렇죠? 이거 바로 뭐다?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도 표현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I was taking a shower while I was singing songs 주겠죠. 이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singing songs가 while I 여기 쳐다봤으니까 was singing songs고 원래는 was taking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I took a bath 이렇게 해야 돼요. I took a bath while I was singing songs. 나는 목욕했었어. 뭐 하는 동안? 노래 듣는 동안. 아니 참 노래를 부르는 동안. 됐습니까? 네. 뭐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 목욕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들. 없나요? 네. 한 명씩 있죠 꼭. 그렇죠? 규현이 네가 그러잖아. 아닙니까? 오케이. 보통 뭐 ENFP 이런 사람들 잘 그러겠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ISTJ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그럴 것 같고 동인은 뭐야? ENTP야? 네가 E야? 일 것 같다. 너는 뭐야? 모른다. 안 해봤다. 그딴 거 관심 없다. 와 역시 맞습니다. 한참 뭐 선생님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는 그게 유행했어. 혈액형. 아 너 O형이라서 그래 뭐 개코랑 무슨 혈액형하고 성격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보고는 그러니까 뭐야 ENFP 뭐 그러니까 MBTI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은 좀 있는데 뭐 융의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스위스의 어떤 심리학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하지 않은 게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뭐 총 16가지가 되나 그러면? 네. 16가지로 분류한다는 게 글쎄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인가? 맞습니다. 단순한 존재 맞습니다. 단순하다면 인간이 뭐 그까짓 게 뭐 복잡해봤자 하지만 혈액형은 그건 유사과학이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옆나라 일본이라고 맞습니까? 그런 뭐 혈액형 가지고 성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다음 계속해서 0006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은 걸 골라라는 것도 계속해서 같은 유형입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빈칸은 워크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쇼크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문장 계속 보면 뭐 느리게 어쩌고 저쩌고네요. 뭐 느리게 걷다 기본적인데 다짜 떨어지고 좀 다른 뜻이 될 거고. The girl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
그녀가 어떤 여자아이가 뭐에 대한 얘기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가능성 있는 답은 walking이겠죠. 뭐 walking slowly, the girl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s. 그럼 이것까지 골랐으면 해석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tarted 한번 쳐다봤으니까 정확한 해석은 천천히 걷는 동안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고, 좀 이따 친절 버전 해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y the bad, bad news, 뭐 안 좋은 소식이네요. 안 좋은 소식, 뭐 너무 티납니다 이런 거. 그렇죠. 아직 중학교 수준이네요. 그렇죠. 뭐 나쁜 소식, 뭐 그냥 he couldn't sleep, 그는 잘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쇼크의 알맞은 형태는 쇼크겠죠. 그의 답은 2번이네요. Walking slowly, the girl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s. Shocked by the bad news, he couldn't sleep. 두 번째 문장도 해석하면 뭐 안 좋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죠. 예,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그는 잘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couldn't sleep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가 되겠죠. Because 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 시제 일치하고요. 사라진 he 되살렸고요. 접속사 because.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he girl 쳐다봤고 started도 쳐다봤죠. 그러면 친절 버전 바꾸면 while she was walking slowly, the girl started to talk about why she was walking이죠. Why she was walking slowly. 그래서 첫 번째 분사구문은 뭐를 분사구문한 거고, 동시 동작을 분사구문한 거고, 두 번째 녀석은 이유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동시동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because 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전부 다 무슨 절? 부사절이니까 어떤 문법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분사구문. 됐습니까? 네. 예. be shocked by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뭐뭐에 만족하다? satisfied with 뭐뭐에 충격을 받다는 거기 안 나왔어요. be shocked by 쇼크가 충격을 주다죠. 그럼 그녀가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표현이죠. 됐습니까? 능동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because the bad news shocked him 이 되겠죠. because the bad news shocked him. 안 좋은 소식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었기 때문에 he couldn't sleep. 됐습니까? 그럼 의문증이 해소됐나요? 네. 그다음 6번 계속해서 run의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be 동사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뭐 보니까 어빛 봐도 뭐가 답일 것 같은 냄새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뭔지도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Judy was standing at the gate with tears more down her face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먼저 해석해보면 주디가 서 있는 중이었죠. Where? 게이트. 그렇죠. 어떤 뭐 문 앞에 서 있는 중이었나봐요. 그 다음에 with tears 나왔으니까 문법 주소는 with a 어떤이죠. 이거 with a 어떤.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다? a가 어떤 채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오케이. 뭐 tears, 뭐 tears를 단어할 때 얘를 어떻게 읽으면 무슨 뜻이 된다라고도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겠고요. 됐습니까? 뭐 해석해 보니까 뭐 주디가 어떤 뭐 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뭐 한 채로 서 있었냐면 눈물이 그녀의 얼굴 아래로 흘러가는 채로, 이 말이죠. 그러면 tears가 run을 하는 거야? tears가 run을 당하는 거야? 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중에 알맞은 형태는 바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2, 3, 4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nothing to do가 보입니다. nothing to do. 뭐, nothing to do. 할 일 없는 거네요. 네. 됐습니까? I went to bed. 나는 자러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할 일 없다에 다짜 떼버리고 뭐 하면 딱 어울려?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러 갔다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 보일 텐데 뭐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There being nothing to do. 됐습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문은 문법 주소를 찾아줬어요. 문법 주소는 with a 어떤이고 tears가 run을 한다, run을 당한다, run을 한다. 그렇죠?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파트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이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사 파트가. 그러니까 tears가 run을 하니까 running이 어울려. 자, 그 다음에 there be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의 이 문법 주소는 뭐예요? 그렇죠. 독립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독립분사 구문 중에서도 사실은 완전하게 독립분사 구문은 아니긴 해. 자, 이거 친절 버전으로 there be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because. 여기 쳐다봤죠? went? 그럼 there was nothing to do가 되는 거죠. There was nothing to do.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do, I went to bed가 되는데 그러면 날리고 날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뭐는 아니야? 주어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어느 최근에 배운 어떤 문법 파트에 등장했었죠?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는 건 뭐의 일종이다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예정이냐? 예를 보고는 유도 부사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유도부에 있는 부사 아니고요. 재미없다, 그치? 그만할게요. 쏘리. 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문법 제목은 칼질 몇 번밖에 못하게 된 문법? 한 번밖에 못한 문법. 그거를 이제 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칼질 한 번밖에 못한 문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친구들이 야 이거 여러분한테 이거 왜 이런 거야 물어보면 이거 칼질 한 번밖에 못한 분사구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이거 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일본 놈들이 이름 붙여놨답니다. 됐습니까? 그래, 칼질 한 번만 하고 접속사 날리고 대어는 또 동일하지가 않죠. 여기는 I가 있고 동사 앞에 I가 있고 동사 앞에 대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있으니까 못 없애고 얘를 there being 하게 되는 문법입니다. There being nothing to do. 됐습니까? 이거 할 때 아 오늘은 왠지 나는 빈이 땡겨 이러면서 이런 거 고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being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목이 분사 구문이구나. 그 중에서도 독립분사라고 독립분사 구문 칼질 한 번밖에 못한 거구나. 이렇게 주소를 찾아주실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문법의 제목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there being nothing 만약에 이게 어떤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 있었다 그러면 자 이거 독립분사 구문이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어리버리하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미출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친절 버전 바꾸라는 거네요. 맨날 하던 거. 됐습니까? 뭐 일단 being very hungry 일단 매우 배가 고프다 에서 다짜 떨어지고 뭐 어울리는 거 할 거고요.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럼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립니까? 때문에. 됐습니까?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여기에 이제 뭐 이러니까 뭐만 찾냐? 이런 것만 찾으면 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죠. Since they were very hungry. 여기 시제도 잘 봐야 되겠죠. Started 시제 과거니까 배가 고팠던 것도 과거라 해야지 말이 되죠. 과거에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because 하고 또 뭐하고 since 하고 또 뭐하고 as 하고 전부 다 이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닐 수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그 because of는 뭐하고 같았더라. 그렇지 아는 사람 있네. due to 라든지 또는 owing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얘들은 그냥 뒤에 뭐만 올 수 있다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니 때문에! 라는 표현이다. 좀 낮은 단, 고등학교 때 좀 낮은 단계의 문제로 뭐 because of 밑줄 쳐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든지 맞는 걸 골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though they were very hungry가 답이 되고 싶으면 뒷부분을 좀 고쳐줘야 될 텐데, 그렇죠? though 준비됐죠? 그렇죠? 그러면 though they were very hungry, they didn't start to eat the food.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면 뭔 소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배가 고팠지만 먹기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행은 왜 타임이 왔습니다. 천재들을 모셨나? 대단한데요. 그 다음 계속해 8번. 대화의 빈칸에 서프라이즈에 알맞은 형태를 각각 써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동사라고 했으니까 예, 뜻이 뭐다? 놀라게 하다야? 놀라다야? 놀라게 하다. 그렇죠. 놀라게 하다죠. 어, 나한테 방금 보낸 게 자네인가? 네. 예, 보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뭐 이거 너무 쉽네요. 이거 중인 문제예요. 됐습니까? 가볼까요? I was very surprised yesterday. 어제 엄청 놀랐어. 그랬더니 B가 Why? Why were you very surprised? 라고 물어봤더니 I a surprising program. A man rode a bike on the water for about 5 hours. 미친놈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뭐 했다? 자전거 탔다. Where? 물속에서 how long? 대략 5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답니다. 됐습니까? 네. Okay, surprising. Because she can see the 여기 들어갈 단어의 단어는 스펠 뭐 발음이 뭐야? Beautiful. 어, beautiful. 나도 외우기가 어려워서 beautiful이라고 외웠어. 그리고 너 아직도 BD병 안 나왔구나. 언제 나왔래 BD병? 응? Lives in a spaceship.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to the bathroom. 근데 많이 늘긴 늘었어.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 인정. 잘했고. 클리너 스펠링 모르는구나. 토일렛도 스펠링 모르고 있고 허셀프도 스펠링 모르고 있고 실프가 뭐야? 허실프가 뭐야? 허실프 그러면 이해력은 좋은데 이 스펠링이라든지 아직도 글자를 그림처럼 인식해서 BD병, PQ병 그래도 UN병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야. 가끔씩 UN병, 그 다음에 뭐 MW병 이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이지훈자 같은 거가 쓰기 연습 좀 해. 뭐를 연습해야 되겠어? 틀린 거 연습하고 가져가서 고쳐줬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뭐 너도 often get into a fight. 오케이, 일단 뭐 혼자 뭐 너무 쉽네요. 됐습니까? 뭐 그 개가 자주 뭐 get into a fight가 뭔 뜻일 것 같아? get into a fight get into the room 하면 뭐야? get into the room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get into a fight는 뭐겠어?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싸우게 된다. 됐습니까?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뭐 이쯤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dogs often get into a fight 하면 그 개들은 자주 싸움을 하게 된다. 다견 가정이죠. 다견 가정. 됐습니까?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 키우는데 주인이
출근하고 집을 비우게 되면 막 싸우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쳐다봐야 될 게 뭐 요런 부분도 쳐다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관로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여기를 쳐다보란 이유는 뭡니까? 시제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쵸? 시제는 현재고 어떤 개들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기에 적절한 건 뭐 답이 다 하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가능한데 일단 뭐가 가능해 보여요? when 가능하죠. 그쵸? when이라든지 또는 뭐 because 이런 게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았는 부분하고 단어 시험하고 좀 칠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when 해봅시다. when.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거 칼질 두 번 분사 구문이야? 칼질 한 번 분사 구문이야? 두 번인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개들은 자주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할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답부터 먼저 확인하면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죠. Left alone이죠. Left alone. Left alone. The dogs often get into a fight. 자, left alone이 답이란 말은 이 부분 좀 이따 친절 버전으로 바꿔줄 텐데 무슨 시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똑같이 현재 시제가 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뭐 안만 길어봅시다. 예. when they are left alone. They often get into a fight. 이렇게 되는 거죠. Into a fight. 그래서 그들이 지들끼리 남겨져 있을 때, 개들끼리 남겨져 있게 됐을 때, 그 개들은 자주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역추적해보면 날리고 날렸죠? 네. 그렇죠? 그러면 being left죠? 그래서 이 9번 문법의 제목은 뭐에 생냐? being 또는 having been의 생략이라는 문법에 들어간 거죠.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뒤통수 맞기 때문이죠. 아이고, 얘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얘가 뒤통수 때리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무슨 분사다? 과거 분사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모두 고르시오 였으면 여기에 선택지에 모두 있어야 되겠다. being left도 있어야 되겠죠. being left alone 또는 left alone. The dogs often get into a fight. 됐습니까? 분사 구문 중에서 포커스 제목은 being 또는 having been의 생략이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괴롭혔으면 된 것 같다. 좋았어. 통과. 아까 전에 네가 고쳐야 될 거 두 개는 뭐하고 뭐였어? 다시 하기를 했었던 게 뭐였어? 다시 하기를 했었던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줘.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11번 뭔가 1, 2, 3, 4, 5 중에서 틀린 게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얘가 잘못됐다. 동사의 형태죠. 또 동사의 형태. When I arrived, he was dancing to the music with the radio switching on. 뭐 일단 보니까 일단 뭔가가 틀렸을 건데 일단 요까지 끊어읽게 해서 뭔 소리 내가 도착했을 때겠죠? 그렇죠. He was dancing to music. 그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with 이거 보니까 뭐 뭐가 뭐 라디오가 뭐 되어 있는 채로 켜져 있는 채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중이었는데 누가 뭐한 채로 라디오가 켜져 있는 채로. 그러면 틀린 건 당연히 몇 번? 5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스위칭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스위치드 온. 그렇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그래서 틀린 건 뭐? When should take a shower?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아, 근데 왜 틀리게 읽어?
무조건 맞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네가 아까 when she take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했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 여기도 몰랐구나. 그래서 틀리게 그 전에 적어놨구나. 그 다음에 It's a little hard. She's happy. But she's happy. 여기서 뭐가 틀렸어? It's a little hard.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무슨이니까 틀릴 수가 있어. Little boy가 무슨 뜻이야? Little boy. 어린 소년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건 어린 힘드니야, 약간 힘드니야? 약간 힘드니. 너 단어 할 때 약간이 뭐라면서 익혔어? 조금.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면서 익혔냐고. 약간, 조금, 살짝. Little. 아 그래요? 알겠. 단어 다시 공부하고 와. 깔끔하게 끝을 못 내냐? 자 그래서 문법 10번 문법의 제목은 with a 어떤이고요. 그래서 라디오가 스위치 온을 한다. 스위치 온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도 PP형으로 해야 되겠죠. With his radio switched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The people made noise in the street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뭔 얘기 하는 건지 보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 매우 화를 냈고 그리고 그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막 길거리에 웬 사람들이 막 와갖고 와 시끄럽게 야 개삐삐삐야 막 이러면서 막 어? 보니까 엄청 화가 났어.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충격받은 듯 보였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리틀. 이게 뭔 뜻인데? 약간 그 리틀 하드는 도대체 뭐냐고. 단어는 괜히 하냐? 아니. 응?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틀린 부분. 그게 다 아닌가요? 아 그게 다라고? 아닌데. 응? 아, 또 보여줘야 돼? 그녀가 샤워를 할 때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이 물이 아래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부분에 뭔가 틀렸다니까? Takes. 여기 이래야 된다고? 네. 왜 그런데? 이시니까 더즈가. He, she, it. 3층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한 명이 뭔가 한다란 표현할 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더즈. 다시 시험 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력이 늘었는 걸로 내가 봐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1, 2, 3, 4, 5 중에 틀린 건 몇 번이고? 1번. 1번이고 그래서 1번에 메이드를 뭐라고 쳐줘야 되겠다? 메이킹.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래서 the people who were making noise in the street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계속해서 보세요. 이 과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에 알맞은 형태야? 동사에 알맞은 형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 13번 미추신 우리말의 해석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세요. 뭐 이거 이제 뭐 친절 버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 어느 절하고 연결해서 내가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걸 보고 뭔 절이라 그래? 주절. 그렇죠. 주절과 앞에 부분 분사구문이 원래는 무슨 절이었는데? 종속절. 그렇죠. 종속절. 종속절은 다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다른 제목은 이 앞에 관로하고 뭐가 어울리냐 이거죠. 관로 속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접속사. 그렇죠. 알맞은 접속사 찾기죠. Using the thing, you will be cool. 그러면 여기엔 관로 속에 뭐가 어울려요? If you use the fan, you will be cool.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저 선풍기를 사용한다면 너는 시원해질 거야. 맞고요. Playing golf, Alex hurt his back 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관로 안에는 뭐예요? While he was playing golf,
Alex hurt his back. 골프 치는 동안 그는 알렉스는 등을 다쳤다. 허리를 다쳤다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도중에 뭐뭐뭐 하는 동안 했다. 뭐뭐뭐 하는 동안 했다라고 선생님 맨날 그림 그리죠.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he was playing golf, he hurt his back. 맞고요. 그 다음에 standing up, the boy raised his hand. 그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는 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로 안에 좀 뭐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뭐가 어울려요 관로 안에 뭐 when도 괜찮고요 while도 괜찮죠. 됐습니까? 어쨌든 일어나는 게 원인이 되어서 손을 드는 건 그렇죠. 뭐와 뭐가 어울리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어울리지 않죠. 됐습니까? 일어서면서 손 들었다. 뭐 일어났기 때문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아니지만 이건 절대 아니지만 딴 거 뭐 여러 가지 뭐 when이나 while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ing vegetarians they don't eat meat. 그렇죠. because죠 이번에는. 네. 오케이. 그래서 don't이 쳐다봤죠. 네. they도 쳐다봤을 거고요. 네. 친절 버전 바꾸면 because they are vegetarians they don't eat meat. 현재 시제로 쭉 얘기하면 되겠죠. Because they are vegetarians. 그 다음에 신문 읽는다. The man was sitting at the cafe. 저 또 이거 이 그림이네요. 이 그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로 안에는 뭐다? While he was reading a newspaper, he was sitting at the cafe.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네요. 이번에는 근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13번 문제의 제목은 수거죠. 수거. 됐습니까? 분사 구문이 사용된 수거. 뭐 과의 제목은 뭐였냐 하면은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거라고 하면 된다 했습니다. Speaking of Mike, he is so handsome. 맞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란 수거는 뭐다? Speaking of. 오케이. 그래서 뭐 마이크에 대해서 말하면 잘생겼다고 했고요. Strictly speaking, this sentence is not grammatical.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문장이 어떻지 않다? 문법적으로 옳지가 않다. 됐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문법적이지 않아. It's not grammatical. Okay,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맞고요. Considering it's 11 o'clock, Kate must go to bed. Okay, 그래서 11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Kate는 자러 가야만 한다. 상상해보면이 아니죠. 한 번이 틀렸고요. Okay,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women live longer than men.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그 다음에 judging from this plan이 이 계획으로 판단해 보건대 I have a busy week ahead. 내가 뭘 가지게 되었다? ahead의 뜻은 앞으로 이런 뜻이죠. 앞으로 바쁜 한 주가 되겠어. I have a busy week ahead. 됐습니까? ahead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앞두고 있는 뭐 이런 뜻. 오케이. 그래서 speaking of, strictly speaking, considering, 뭐 considering은 이렇게 that 절이 오기도 한다 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judging fr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법성 챙기기네요. painting by the famous artist is not good. 오케이. 그러면 여기 관로도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면 유명한 예술가에 의해 그려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쵸? 다짜 떼고 딴 거 붙여야 될 거고요. 어쨌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바로 고치면 famous artist is not good. 그럼 해석하면 유명한 예술가에 의해서 그려졌지만 그것은 훌륭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럼 관로 안에는 뭐? Although was 오 그렇죠. 시제 잘 챙겼습니다. Although it was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T
틴젤 버전을 완전히 바꾸면 although it was painted고요. 이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칼질 두 번 했고 being painted인데 being 생략했고 painted by the art by the famous artist is not good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eeling not well he didn't go ou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feeling not well 그는 외출 안 했다죠. 그렇죠. 그럼 관로 안에는 뭐 because죠. because 해갖고 완전 친절 버전으로 아 일단 이거 틀렸으니까 그렇죠. 틀렸잖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Not doing he didn't go out. 그래서 doing에 안 넣으면 뭐다? Not doing이다 를 지키지 않았죠. Not feeling well이죠. Feeling not well이 아니고. Okay. Didn't go 쳐다봤죠? He도 쳐다봤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because he didn't feel well이죠. He didn't go out because he didn't feel well. 건강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고 뭐 몸이 아파서 하면 되겠네요. Because he didn't feel well, he didn't go out. 몸이 안 좋아서 외출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He was looking at her with his arms 돼 있는데요. 그는 이제 어떤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네요. 뭐 한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맞습니까? With his arms folded.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 눈을 감은 채로는 안 되겠네요. 이 내용상 쳐다보고 있다 했는데 눈을 감은 채로였으면 with his eyes closing이야 closed야 with his eyes closed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arms가 fold를 당하는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형으로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seeing me he waved his hands 됐습니까? 그러면 관로부터 먼저 할까? 오케이. 그럼 관로 안에 뭐? while 또는 when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나를 봤을 때 이 말이겠죠? 나를 봤을 때 그는 나에게 흔들었다. 됐습니까? 나 봤을 때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he 받고 waved 쳐다봤으니까 완전히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he saw me he waved his hands. 됐습니까? 그래서 when he saw me가 날아가고 날아가면 seeing me 하면 되니까 얘는 맞죠. 됐습니까? seeing me he waved his hands. when he saw me he waved his hands. 그 다음에 living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로부터 먼저 해볼까? 관로 안에는 뭐가 좋아요? because가 딱 좋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에 파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친구 몇 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자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have 쳐다봤고 I 쳐다봤죠? 그쵸? 완전 친절 버전은 뭐다? because I 그렇죠? lived in Paris before 됐습니까? 내가 저 과거에 파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 살아서 과거 시제 살아서 네, 무슨 시제 친구가 있다? 근대 시제 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바꾸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그렇죠 뭐가 돼야 된다? having lived in Paris가 돼야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법 제목은 뭡니까? 문법 제목은 뭡니까? 해드 기대했습니다. 어? 그 빙 또는 해빙 해드 아 그래? 안돼 생략은 빙 또는 해빙 빈의 생략 아니었어? 어? 여기 해빙 빈이 혹시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living이 틀렸죠. 뭐로 고쳐야 한다? living 자리에 having lived 그리고 제목은 완료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완료분사구문을 쓰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무슨 절 이런 말을 얘기해야죠.
무슨 절의 시제?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더 과거일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뭐고? 완료 분사 부분이고, 완료 분사 부분은 having pp로 하는데, 수동태 같은 경우엔 having been pp가 들어있고, 그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다고요. 얘는 pp, 뭐야, having lived 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 얘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동사의 ing가 아니잖아. having은 생략 못 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 새삼 들었습니까? having lived로 이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having lived로. 그냥 lived 오면 안 돼요.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그래서 완료 분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얘는 왜 타임? 답안한다고? 왜 믿지 못해요? 야, 답안 해봤어. 얘는 왜? 반드시 뭐 해석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끊어읽기를 해보는 게 중요해. 얘는 왜? 과거에 나와서 아예 복습을 몇 시나 보다 얘들의 성향을 얘기하고 둘다 같은 시점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 뭔가 틀린 부분을 골라라. 이런 문제 제일 짜증나죠. 그쵸? 아, 밑줄도 없고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He smelled the bread burning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틀려. 맞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더러워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학교 시험 문제에는. 됐습니까? 자, 이거 일단 이 문법의 주소는 어디냐 하면요, 5-야 5-. 그렇죠? 이 문장 1, 2, 3, 4, 5 하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고요. 그럼 5-3의 C죠. 그렇죠? 이 얘기하면 또 새롭죠. 5, 3, A는 want, A, to 되었고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B는 사역동사였고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C는 무슨 동사? 직업동사. 직업동사 뒤에 do 또는 doing. 조건은 전부 다 뭐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였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네요. 됐습니까? 이 답지에 보면 분명히 1번이 답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어? 아, 2번이 틀린 거구나. 어, 맞네요. 어, 그러면 답이 있네. 오, 오. 그렇네. 어, 이 문제 잘 냈네. 어? 네, 잘 냈네. 애들이 보면, 이거 보면, 이게, 아, 이거 더 브래드 버닝 틀렸어. 막 이럽니다. 기계처럼. 기계처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버닝이 아니고, 번드나, 번트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근데 이 자리에 번이 올 수 있는 형태는 번, 어, 번은 안 되지만, 아, 번도 되네. 어, 여기에 어, 번의 형태 가능한 게 뭐냐면 번도 되고 버닝도 되고 번도 되고 번트도 돼. 근데 다만
burn이나 burning이 왔을 때 전달하는 의미하고 burned, burnt가 왔을 때의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뿐이야. 그건 전부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야. burn 때문에. burn의 뜻이 타다란 뜻도 있고 태우다란 뜻도 있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선생님? 오케이, 타다란 뜻일 때는 이때 자동사라고 그러고 브래드가 번을 할 수 있어 없어? The bread is burning 이런 표현이 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야. 빵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번의 뜻을 이 뜻으로만 알고 있는 애들은 이게 무슨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번의 뜻이 태우던데 이거 뭐 브래드가 번을 하냐 번을 당하냐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번을 당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요. 번의 무슨 형태? 번의 PP형, 번의 3단 변신이 번, 번드, 번드도 되고 번, 번트, 번트도 되기 때문이야. 이거 둘 다 PP로 쏜 거야. 됐습니까? PP 형태로 와야 됩니다. 이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번드나 번트가 오면 그가 뭘 했냐면요. 뭐 해버린, 여기 PP니까 PP는 수동도 되고 완료도 되죠. 완료적인 의미로 번트가 온단 말이야. 만약에 번트가 온다면 그러면 그는 뭐 해버린 빵 냄새 맡았다는 뜻이 되냐면 타버린 빵 냄새를 맡았다야. 다 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빵에 불 붙은 거야, 불은 꺼진 거야. 불은 꺼졌는데 색깔은 시꺼먼 거, 숯검댕이가 된 빵 냄새를 맡았다는 형태로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와야 된 거야. 타는 것이 완료된 빵 냄새를 맡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때는 번드나 번트가 답인데, 근데 버닝이 오면 뭐 하고 있는 빵 냄새를 맡은 거야? 타고 있는 자기 깜빡하고 프라이팬 위에 빵 올려놓고 내가 딱 1분만 구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수다 떨다가 불끈 깜빡 이어졌단 말이야. 어? 그럼 프라이팬 위에서 빵이 뭐 하는 중이야? 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게 맞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만 이렇게 맞냐 틀렸냐 판단하기보다는 긴 글 속에 들어있으면 내용을 쭉 봤더니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타버린 빵 냄새를 맡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긴 글 속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오죠. 그때는 번이나 버닝 쪽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번드나 번트를 써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번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어쨌든 맞는 문장이겠죠. 그러면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 때 맞고요. 그럼 I like to hear the noise of 무슨 rain? Falling rain이죠. Fall의 뜻은 떨어지다. 그러면 the rain is falling 이란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 ing 형태로 와야 되는 겁니다. Fall의 뜻이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Fall은 떨어지다라는 자동사의 뜻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disappointed 맞냐 이 말인 거죠. They look disappointed with his speech. 그들이 뭐 한 듯 보였다? 실망한 듯 보였다. 뭐에? 그의 연설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goods made. 여긴 요렇게 됐네요. 그쵸? 암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 are nice. 그것들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뭐가 좋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굿즈들이, 제품들이 좋다. 굿즈는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여기 복수니까 프로덕츠 하면 되겠죠. The products made in Korea are nice. 그래서 이 친구를 tear라고 읽으면 뭐고? 눈물이고 얘를 tear라고 읽으면 찢다. 아까 얘기 안 하고 지나가서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T
tear, 눈물, tear, 찢다. 어쨌든 여기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가 디서포인티를 한 거야, 디서포인티를 당한 거야. 그렇죠? 디서포인티 뜻이 뭡니까?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다.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듯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PPG 뭘 하긴 뭘 해, 당한 거지. 당한 듯 보였다. 그래서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비 disappointed with 했던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ople dancing in the street are all very friendly. 오케이. 그래서 얘 형태가 맞냐 이건 거죠. made 형태가 맞냐, disappointed 형태가 맞냐, fallen의 형태는 틀렸다, burning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뭔 얘기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근하다. 뭐 브라질의 뭐 축제 가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Being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는 뭐가 어울리는지 생각하셨나요? 네. 오케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Being Sunday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 됐습니까? Most shops were closed. 그 다음에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관로. 그 다음에 speaking of movies, I don't like action movies. 오케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였죠, 이거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ing written down his address, I could contact him.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맞냐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 the festival, 여기도 마찬가지 더 관로. 얘는 관로가 없지. 얘는 수고였으니까. 그 다음에 the festival will start at 10 o'clock weather permitting. 오, 이거 뭔 소릴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거기에 뭐 생략 안 됐는데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죠, 여기에. 이번엔 weather 앞에 뭐냐 이거죠. 여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대금은 돌아가 볼까요? 일단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Being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앞에 Being Sunday 앞에는 뭐? Because죠. 그 다음에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에는 Because죠. 그 다음에 having written down his address, I could contact him because죠. 그 다음에 whether 앞에는 if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보겠습니다. 자, because 찾았으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 were 쳐다봤고 most shops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친절 버전 바꾸면 뭐다? Was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됐습니까? 1번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Most people shower closed. 그리고 제목은 독립분사구문. 칼질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서 틀렸죠. Because만 날리고 is 놔두고 being Sunday, it being Sunday 해야 되는데 is 날려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She stayed 쳐다봤죠? 네. She도 쳐다봤고요. 그러면 친절 버전 바꾸면 because she didn't have a car, she stayed at home. Because she didn't have a car. 부분에 날리고 having인데
not 있으니까 뭔 having? Not having. 잘했죠. 틀린데 없네요. Not having a car. Doing이 안 넣으면 not doing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eaking of movies, I don't like action movies는 영화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액션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여기서 한동안 조용하더니 말투가 벌써 캠핑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진작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ing written down the his address I could contact him 인데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제목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 완료분사 구문이죠. 완료분사 구문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해석해보면 그 뭐 write down 하면 써두다 적어두다 이런 뜻이고 because가 있는 거니까 여기 또 이제 I 사라졌으니까 내가 그의 주소를 적어놨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의 주소를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뭐 편지를 보내서 그와 컨택트할 수 접촉할 수 있었어 연락을 할 수 있었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could contact 쳐다봤죠? 네. I도 쳐다봤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Because I had written down his address, I could contact him. 그래서 I had written down 무슨 시제냐? 대과거 시제죠. 대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접촉할 수 있었던 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과거에 접촉할 수 있으려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의 주소를 뭐 해놨어야 돼? 적어 놨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과거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완료 분사구문. 그러니까 writing down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writing down his address 이러면 잘못된 표현이다. Having written down his addres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ay가 뭐의 may도 있고 뭐의 may도 있었더라? possibility도 있었죠? 아이고, 빈... 맞네? may가 possibility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뭐를 표현하기도 합니까? permission을 표현할 때도 있죠? 그렇죠? possibility가 뭐예요? 가능성, permission은 허락. 됐습니까? 그래서 possibility를 할 때 may의 뜻은 뭐뭐 해도 된다죠. 아, 미안.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됐습니까? 가능성. may의 뜻이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는 permission이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는 possibility죠. 오늘 왜 이래? 여론조사 리얼미터? 아, 여론조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렇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해석해 보면 The festival will start at 10 o'clock. 축제가 시작될 건데 10시에 시작될 거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이제 possibility니 permission이니 얘기했는 이유는 여기에 permit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permit의 뜻은 허락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if weather permitting 하면 만약 날씨가 허락한다면. 됐습니까? 네. 날씨가 축제하기에 좋을 정도이라면 됐습니까? 어, 태풍 불고 막 이러면 이제 10시에 시작할 거란 말이죠. 왜 또 얘라 그러지 왜? 됐습니까?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란 뜻은 날씨가 좋다면 이란 뜻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낮은 학년이었으면 뭐 여기에다가 퍼미팅 대신에 빙 굿 뭐 이런 거 있겠죠. 됐습니까? 빙 굿 대신에 이제 퍼미팅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쳐다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쳐다봤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쳐다봤고. 네. 다 쳐다봤네. 그러면 네. 여기에 이 부분 weather permitting 부분을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if weather will perm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아니요? 뭐? 아니요? 뭐? 여기 미래시제잖아. 아니요?
어 잠시만 저거 약간 If weather permits죠. 됐습니까? 완양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왜 밀을 넣고 있어? 됐습니까? 뭐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고요. If weather permits. 됐습니까? 이게 친절 버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이렇게 얘기가 맞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칼질을 몇 번밖에 안 했다? 한 번밖에 안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내가 문법책에서 좀 불만인 거를 이 5번 선택지를 통해서 조금 해석해 주고 있는데 문법책은 맨날 보면 이제 문법 가르쳐줄 때는 앞쪽에 계속해서 분사구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접속사 파트에서도 배웠듯이 종속절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사구문이 뒤로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살펴보시고 그래서 뭐 틀린 거는 뭐 몇 번이지 4번 그러면? 1번. 1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탐은 아직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요렇게 Y죠. Y에 대한 대답이니까 종속절이고 분사구문 만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시제는 과거죠. 아직 아니다 보여요? 네. 아직 아니다 뭐였더라? Not yet이고 과거 시제도 돼 있겠죠. 그러면 뭐 일단 Tom이 아직도 식사를 안 했다. 여기서부터 보이네. Tom still didn't have meals. Still didn't have meals. Tom still didn't have me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녀가라는 이 말을 왜 써놨냐? 이거 포커스 어느 거? 독립분사. 독립분사구문인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안 돌아왔대요. 됐습니까? 뭐에 뭐는 뭐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살아 있어야 되겠죠. she 살아 있고. 됐습니까? she not coming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맞는지 그냥 휙 넘어가지 마시고 신조어 버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상 없으면 그래서 because she 여기 쳐다봤으니까 didn't come back. 그렇죠? 다음 still didn't have meals. 날라가고 한 번밖에 못하죠. 지금 종속절의 주어는 she고 주절의 주어는 Tom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didn't come back을 she는 놔둔 상태에서 she not coming back 했으니까 시제 여기에 didn't come back 과거 didn't have meals 똑같이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분사구문 쓸 이유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랐어라. 오케이. 그래서 뭐 뭔가가 끝났는 것 같아요. 게임 오버 할 때 오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소라 and her sister left the table. 소라와 그녀의 시스터가 식탁을 떠났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뭐겠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겠네요 뭐. 그쵸? 저녁 식사가 끝났기 때문에 소라와 her sister는 식탁을 떠났다.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뭐가 답이겠다? Over. 됐습니까? Did the being over. Sora and her sister left the table.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죠. 뭐가 사라지지 못한 거? 그렇죠. 종속자의 주어가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visiting having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 뭐 before 너무 노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because가 적당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전에 나는 그것을 쉽게 찾았다. found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쉽게 찾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쉽게 찾으려면 무슨 시제에 그의 집을 방문해야 된다? 대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having visited가 맞고 문법 제목은 완료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면 Sora and her sister left 쳐다봤었고 그러면 뭐 여기에 이런 게 좋겠죠. when 또는 because도 상관없고요. A 문장의 친절 버전은 when이나 because dinner 그 다음에 left 쳐다봤으니까 was
over because dinner was over. When dinner was over, Sora and her sister left the table. 그래서 얘 날라가고 얘는 못 날라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dinner being over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친절 버전을 바꿔보면 because I had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 됐습니까? 그래서 had visited라는 대과거 시제가 네, 여기 found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게 뭐다? 완료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계속 매 문장마다 친절 버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친절 버전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했어, 분사구문은. 그 다음에, 뭐,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끼리? ing에다가 다 해놓고 의미하는 바? 해석이 똑같은 걸 찾으란 말이야? 이 문제 의도가 뭐야? 앞에 이거 하란 말입니까? Living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him. 됐습니까? 뭐 그 사람 집 옆집에 산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죠? 됐습니까? 그럼 관로 안에 뭐? other죠. 오케이. 비록 나는 그 사람 옆집에 살지만 although living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him. Cleaning her home, her room, she found some old photos. 뭐 그녀 방을 청소한다. 그녀는 몇 개의 옛날 사진을 찾았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얘는 뭐가 좋겠다? when도 좋고 while 같은 게 좋죠. 청소하는 동안 청소했을 때 when이나 while이고요. 그다음 being short, 키가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Eric wants to be 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Eric은 뭐가 되고 싶어 한다?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가기 알맞은 것은 although죠. 비록 키가 작지만 although being short, Eric wants to be 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Not having an umbrella, I got really wet. 뭐 우산 안 갖고 있다? 나는 정말 푹 젖어버렸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적당한 건 because 됐습니까? 우산 안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똑같은 거 쓴 게 A하고 C네요. AC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친절 버전 안 하겠습니다. A는 친절 버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쳐다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although I live next to his house. 내가 무슨 시제 선택했어요? 그렇죠. fact죠. 나에 대한 fact입니다. 나 그 비록 그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언제 fact야? 현재 fact인데 내가 무슨 시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 현재 완료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말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밑주신 부분을 잘못 바꿔 쓴 거, 뭐 계속 선생님이 하던 겁니다. 그쵸? 뭐, 이 되살려, 관로하고 뭐가 생략됐겠냐, 그거 하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19번 문제도 그렇고요, 20번 문제도 그렇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분사구문은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했는 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Feeling dizzy, I took a rest on the bed. Dizzy의 뜻은 그냥 당연히 찾아봤겠죠?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쵸? 어지러운이죠.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놈이 한 놈밖에 없습니까? 고등학생 한 놈만 될 예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지러움을 느낀다. I took a rest on the bed. 내가 침대 위에서 휴식을 취했다. 됐습니까? 그럼 because I felt dizzy, I took a rest. 뭐 여기에 felt하고 took a rest하고 과거에 어지러워서 과거에 쉬었다. 틀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쉬었던 이유죠. Why did you take a rest on the bed?
그다음에 being old, 뭐 나이가 들었다, he still works very hard. 그는 여전히 매우 열심히 일한다니까, though he is old 하면 되겠죠. 비록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매우 열심히 일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aking a bath in cold water, 뭐 찬물에 목욕하다네요. You will catch a cold. 너는 감기 걸릴 거야. Will catch 찾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찬물에 목욕한다면 미래에 찬물에 목욕한다면 미래에 감기 걸릴 거다인데 여기 미래로 하면 안 되죠. 현재로 대신한다. 만약 네가 if you take a bath, 그래서 if도 날아가도 you도 날아가고 taking a bath 했고요. Open in the box, 상자를 열고요. The boy found a pair of gloves. 그 남자 아이가 뭐 장갑 한 벌을 발견하네요. 그러면 열었을 때겠네요. Found 과거고요, opened 과거고요. 과거에 열었을 때, 과거에 발견했다. 틀린 곳 없고요. Having finished my homework, 뭐 나의 숙제를 끝마치다. I played computer game. 나는 컴퓨터 게임 했다. 그러면 끝마친 후에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여기 딱 생긴 게 어떤 문법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완료분사 구문은 되살릴 때 얘 쳐다봤죠. 그쵸? 얘 무슨 시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되살릴 때 무슨 시제 돼야 된다? 대과거 시제. 그래서 after I. 그쵸. after까진 좋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I had finished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과거의 숙제를 끝난 후에 과거에 플레이 컴퓨터 게임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내 타임. 그래서 얘는 왜? 오케이. 계속해서 2회차.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아, 오늘은 서점도 가봐야 되겠다. 어, 할 일 되게 많네. 오케이. 빈칸에 be careful. You should not touch the 어쩌고저쩌고. 조심하세요. 너는 뭔가를 만지면 안 된다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you should not touch the boiling kettle이죠. kettle. 캐틀이 뭐든가요, 그래서? 전자죠. 그러니까 boiled kettle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boiling kettle이라는 표현 둘 다 돼. 근데 앞에서 무슨 말? 조심하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boiling kettle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끓고 있는 주전자죠. 됐습니까? boiled kettle도 가능하긴 한데 이건 무슨 뜻이야? 끓이는 게 완료된 주전자. 그니까 그러니까 네. 한번 끓였다가 식힌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죠. 식었는데 뭐 조심합니까? 됐습니까? 네. 예, 그다음 계속 어떤 동사가 어떤 형태가 좋냐라는 거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어순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 could see 내가 볼 수 있는데 몇 개의 뭐를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In the old building 어디에서 그 오래된 건물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거 넣어서 읽어볼까요? Several broken windows in the old building. 그렇죠. 깨진 창문이죠. 그래서 뭐 아까 1, 2번 패턴이랑 똑같죠. 1회차에서도 똑같이 동사의 형태가 어떤 게 뭐냐? 깨진 창문이니까 break 깨다 창문이 아니죠. 당한 창문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볼까요? The program made me bored, so I was bored. 아, so I was boring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5회 3회 2입니까? 5회 2.
왜 이죠? 왜 이가 뭔데? 대표 형태가 메이크의 어떤이죠? 메이크의 어떤 TV 프로그램이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땠다? 지루했었다. 됐습니까? 네. 야, 보링을 써도 쏘 뭐 쏘 뒤에 어쩌고 저쩌고 보링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The TV program made me bored, so I was bored, so. The TV program was boring. 됐습니까? TV 프로그램은 어땠고 지루하게 만들었고 나는 뭐를 느꼈다? 지루함을 느꼈다.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사물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ed형은 사람과 보통 관련을 맺고 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 대화의 밑줄진 부분을 뭐 틀렸으니까 그렇습니까? 발에 고쳐라. Have you ever talked to foreigners? 그래, 너는? 그렇죠. 너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일단.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의 해석은 나는? 그들을 만날 기회가 드물었다. 나는 그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컨트리가 무슨 뜻으로 쓰인 컨트리야? 시골이죠. 그러면 여기에 as live in the country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나는 무슨 시제로 살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에 대한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시골에 살기 때문에 라고 해석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내가 현재 시골에 살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기회가 없답니까? 현재 시제로 기회가 없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 외국인하고 대화 나눠본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없고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어. 그렇습니까? 구미 같은 데 사니까 외국인 만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live, as live가 어떻게 바뀌면 되겠다? living 또는 as liv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as living은 없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living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I live in the country, because I live in the country,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rely 하면 뭔 얘기 하겠어요? hardly, seldom. 됐습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나 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는 빈도 부사였죠.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5번. 이 책을 읽으면 UFO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무슨 시제 읽으면? 읽으면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으로 하면 If you read this book, you will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UFO. 됐습니까? 네. 될 뻔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칼질 몇 번? 그래서 리딩이죠. Reading this book. If reading this book.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놓고 분사구문 만들기도 한다 했습니다. If reading this book, reading this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가 귀여워서 소라는 그것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원했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전부 다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y고요. 주어고요. 목적어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왜 뭐 what where 왜 뭐 하 여기에 what 뭐 하는 거 데려가 는 것을 원했었다. 됐습니까? 원했었다. To take the 새끼 고양이 ho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답 하나 더 있죠? 5번 되죠? 됐습니까? 3번과 5번이 답이 될 수 있다. The cat kitten being cute. As the kitten being cute, Sora wanted to take i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답 두 개입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6번은 요 더 키튼 요렇게 쳐다보고 문법 제목을 적으라면 독립분사구문이죠. 소라가 귀엽습니까? 고양이가 귀엽습니까? 고양이 귀엽죠. 그래서 종속절의 주어와 주저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독립분사구문 써야 되는 거죠. 독립. 됐습니까? 네. 나는 왠지 오늘 비니 땡기는데 이리 마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밑줄치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네요. 됐습니까? As we were frightened by the storm, we couldn't sleep last night. 그래서 frightened 뜻이 뭐예요? 겁주다, 무섭게 만들다, 두려워하다가 아닙니다. 무서운 감정이 느끼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were frightened 라고 수동태를 했으니까 we가 겁을 준 거야, 겁을 먹은 거야. Okay. as는 because죠. 우리가 그 폭풍에 의해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젯밤에 잘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e하고 하니까 칼질 몇 번? 두 번이죠. 그러면 being frightened by the storm 됐습니까? being frightened by the storm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ightened by the storm.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 또는 뭐에 뭐 또는 having been의 생략, being 또는 having been의 생략이야. 됐습니까? having 뭐야 having의 생략이 아니라 했어. 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왜는 왜 타임 복수정다. 얘는 왜? 복수정다. 모두 고른 것을. 얘는 왜? 왜 고른다? 그래도 소라가 귀여워서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해. 주변자가 그대로 서 나왔는데 이게 안 그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너가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뜨겁다. 아직 안 식혔다.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됐습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복수 정답은 왜? 미안해. 복수 정답인 건 알았어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치질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일단 룩 The down from the tower. 뭐 타워에서 이렇게 뭐 아래로 내려보나 봐요. We saw many people walking in the street. 우리가 뭐 이거 둘 중 뭐지? 현재 문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we부터 시작해서 street까지 5, 3, C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워킹 대신에 모두 된다. 워크드도 되죠. 그렇죠. 워크드도 되죠. 아니요? 응? 아니요?
워크가 되죠. 신동이. 오삼 씨라며. 피플이 워크를 해, 워크를 당해. 뭐 외계인들이 침략해갖고 인간들 목줄 해갖고 뭐 산책 시키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위에 이렇게 밑줄 꺼놓고 눈을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일로 옮기면 되겠네, 그치? 그쵸? 칼질 몇 번 한 거야, 지금? 위가 룩을 하는 거야, 위가 룩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틀린 거 나왔네, 뭐.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쵸. Looking down from the tower죠. 됐습니까? 그러면 관로 해줘야지, 이제. Looking down from the tower, we saw many people walking in the street. 됐습니까? 이거 관로하고 이 안엔 뭘 넣을지 할 때 뭐 요런 것도 쳐다봐줘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so가 아니고 we will see였다. 그쵸? 그러면 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죠. 그렇잖아. 그렇죠. 만약에 we'll see였으면 looking down from the tower we will see many people walking in the street였다면 그러면 여기에 관로는 if we look down from the tower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we'll see가 아니고 so니까 이 관로 안엔 when이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so 쳐다봤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when we looked down from the tower 우리가 과거 시제 탑 위에 타워 뭐 남산 타워 같은 거겠죠. 남산 타워 같은 데서 내려다 봤을 때 뭐 거리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다른 점을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은 문법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를 배웠어? 분사 구문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디를 잘 쳐다보면 딴 거는 별로 안 볼 거야. 얘가 틀렸는지 아닌지 볼 거야.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아니면 뭐 조금 뭐 범위를 넓히면 얘가 맞는 5번이 맞는지 틀린지 나머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을 거야. 이거 from은 전치사고 main은 수량 형용사인데 이 과의 제목이 분사 구문인데 얘들 2번이나 4번을 틀리게 만들겠냐?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법은 어떻다? 범위가 전체 범위라 했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가정법 얘기하다가 분사구문 얘기도 하고 됐습니까? 접속사 얘기도 합니다. 생략도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범위란 말이야. 문법 범위를.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고 뭘 딱 보는 순간 그 문법의 주소가 생각, 제목이 생각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중3 겨울방학 동안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ith her eyes closing the fortune teller can tell who is who by touching their faces. 뭐 조금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지긴 한데 일단 fortune teller가 뭘까요? 점쟁이죠. 그 다음에 약간 윗에 밑줄 안 껐으니까 윗은 안 틀렸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 뭐가 등장할 예정이다. With a 어떤 이쪽 보면 눈을 감은 채로겠네요. 됐습니까? 점쟁이가 여자인 모양이죠. 헐가 왔으니까. 됐습니까? 점쟁이의 눈을 감은 채로 점쟁이는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tell 이제 tell의 뜻이 라는 뜻도 있지만 defer 하고 같은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tell의 뜻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defer 하고 같은 뜻도 될 때도 있다. 여러분 different 알잖아. 그쵸? 그러면 differ가 뭔 뜻이겠어? 구분하다 다르다도 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differ 구분하다 다르다도 되고요. 구분하다 됩니다. 태의 뜻이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who is who, 누가 누군지를, 됐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who is who. By touching their faces, 뭐 함으로써 그들의 얼굴을 만짐으로써, 됐습니까? 눈 감은 채로 그 점쟁이는 그들의 얼굴을 만짐으로써 누가 누구 who is who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뻔하죠.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클로즈드죠. 아이즈가 클로즈를 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눈 감은 채로 with a 어떤으로 문제 또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y touching 이 부분은 우리가 by doing이 어떤 표현할 때 쓴다? 그렇죠. 얼굴을 만짐으로써 할 때 by doing. 그러니까 여기 touch나 to touch나 뭐 touched 이딴 게 오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who는 하나 둘 셋 셋 중 뭐예요? 4번에 있는 who 셋 중 뭡니까? 그렇죠. 1번이죠 뭐.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o is who는 직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 그렇죠.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게? 그렇죠. who is who죠. 뭐. 맞습니까? 주어가 의문사니까. 어순이 안 바뀌겠죠. 야, 누가 누군데? who is wh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뭐, 아까 한번 풀어봤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동안 이거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답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줄게요. 알았을 것 같아? 전 확실합니다. 아, 확실해? 답지 보고 풀었으니까? 답도로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일까? 그렇죠. 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샘은 나의 충고를 구하기 위하여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샘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고요. 주어고요. 그 다음에 구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요. why고요. 왔다. 동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에 왔는 게 과거니까 일단 7절 버전으로 먼저 하면 because he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됐죠. Sam came to ask for my advice.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Because he didn't know what to do, Sam came to ask for my help, my advice.'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온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그렇죠?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죠. 'Not knowing what to do, Sam came to ask for my advice.' 뭐, what to do 뭐 얘기할까요? 지겹나요? 지겹은 것 같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쵸? 그치? 뭐야? 지겹지? 동이야. What to do? 그치? 지겹지? 어.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얘기해, 니가.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What to do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다? 저 이런 놈들 때문에 또 얘기해야죠. What he should do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동이야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달래요. 기다려달랍니다. 어, 그래서 뭐. 어? 그래서 쌤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을까? 쌤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을까? 쌤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What should I do? 그랬겠죠. 이렇게 했겠죠. 아직도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21번째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듣고 갔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걸 물어봤고요. 얘는 수고네요. 오케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똑똑하지 않다. Frankly speaking, sm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건 수고니까 뭐 딴 건 볼 것도 없네요. 그 다음 유리에 오답 노트다. 잘못 고쳐진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여러분이 선생님이 돼갖고 이제 유리라는 애를 가르쳤는데 야 이거 틀린 거 바르게 고쳐봐 이랬더니 뭘 또 잘못했는 모양이에요. China and India are developed countries를 developing countries로 고쳤는데 맞나요? 네.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가 일단 파악이 중요하죠. 네.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중국과 인도는 개발이 완료된 나라야, 개발되고 있는 나라야. 그걸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 개발 도상국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선진국은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게? Developed country라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말 자체를 잘 안 쓰죠. 그렇죠? 약간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이건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디벨로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능중인 나라야, 완료된 나라야. 능중인 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이구 잘했네 유리야. Dave watched his sister to empty the trash can. 그래서 얘는 1, 2, 3, 4, 5 해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empty 또는 emptying 두 가지가 되죠. 또는 emptying. 데이브는 시스터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쓰레기통 비우 봤다는 empty겠고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시스터를 봤다는 emptying이 되겠죠. 그래서 어 잘했네. 야 근데 이거 5-3에 C니까 MT도 돼? 그러면 유리가 뭐래? 이러겠죠. 5-3C가 뭔데요? 이러겠죠. 그 다음에 Being very hot, we went swimming. 그럼 관로하고 여기는 뭐가 어울려? Because죠. 그래서 무슨 시제에 더워서겠어? Went 쳐다봤으니까 과거에 더워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 야 시끼야! 이러겠죠. 이게 맞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뭐니까? Because it was very hot. We went swimming이니까 날리고 또 날리는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been이 아니고 it being이다. 독립 분사구문이다. It being very hot, we went swimming. 엄청 더워서 수영하러 왔어요. 독립분사구문 써야지 시계야. 유리 너 이리 와봐. 독립군사 분사구문 배웠어 배웠어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네. 이거 왜 틀렸어 뭐 이럴 때 좀 이따가 갖고 야 너 독립분사구문 배웠어 배웠어 또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13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2번 뒤쪽, 14번 뒤쪽에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고쳐보세요. 귀찮아서 안 하겠죠. 고치면 다 틀리던데.